이번엔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는 세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지미야, 오늘 영화 재밌었어. 그치? 아, 나도 너 덕분에 오랜만에 영화 봤어. 고마워. 지미야,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저, 우리 사귈... 오이야! 같은 마을에 사는 태식씨 일행이었는데요. 아, 나 떠나보겠네, 진짜. 너희들 왜 또 같이 있노? 태식 오빠, 왜 자꾸 따라다녀? 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인마가 내보다 어디가 낫노? 그리고 막말로 얼굴도 내가 훨씬 더 반반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안 그럴라? 맞습니다, 형님. 아, 비켜. 우리 할 얘기 있단 말이야. 됐고, 너희들 너랑 잠시 어디 가야겠다. 아, 저 어딜요? 이게 그냥 확! 뭐, 좋은 마을한테 따라와, 이씨. 이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태식 씨는 두 사람을 데리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잠시 후 세 사람이 찾아간 곳은 웬 점집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저희 세 명 궁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랑 이 여자랑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마랑 야랑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어디 보자. 태식 씨가 짝사랑하는 보이 씨와의 궁합을 보기 위해 무당을 찾은 건데요. 그때 불이 보여. 시뻘건 빨간 불이. 네? 불이요? 갑자기 불이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 뭐야? 얼마 후 무당의 예언처럼 세 사람에게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저 119죠? 네, 저 산림청 직원인데요. 아, 또 마이트산에 불이 났어요. 아, 빨리 좀 와주세요. 네. 네. 한편 제발 한 번만 더 불이 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두고 봐라. 내 다음번에 오늘처럼 안 끝낼기다. 내가 싹 다 불질러 볼 거니까. 아! 대체 이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을 둘러싼 세 남녀의 기막힌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지방의 한 시골 마을, 군청 산림보호과에서 일하고 있는 진우 씨가 산불 예방 순찰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뭐야? 이럴 수가요. 숲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마이트사인데 불이 났어요. 아, 빨리 좀 와주세요. 119에 신고를 한 뒤 황급히 불길을 향해 달려가는 진우 씨. 더 번지기 전에 얼른 진화를 해야 할 텐데요. 진우 씨 혼자서 괜찮을까요? 아, 도와주세요. 불렸어요. 도와주세요. 잠시 후 다행히 초기 진화에 성공을 해 금세 불길이 잡혔습니다. 어, 다행히 빨리 발견하고 신고하셔서 큰 피해를 막았네요. 아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큰일이었어요, 진우 씨. 아,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그래. 뭐. 네? 진우 씨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공을 세웠군요. 참 뿌듯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향하던 진우 씨가 뭔가를 보고 멈춰섭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진우 씨의 집 앞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진 건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진우 씨의 표정이 무척 어둡습니다. 아이고, 진우 왔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공무원아 들어왔어. 아이고, 어디 앉아서 밥 먹어, 어? 엄마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왜 그래, 아들? 할 얘기 좀.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니 엄마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향하는 진우 씨.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왜? 엄마. 아,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 뭐가? 아, 너 5년 동안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아, 엄마가 이 정도도 못하니?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좀 물어보고 하셨어야죠, 엄마. 아이고, 아 얘는 별걸 다 가지고 화를 낸다. 어여 가서 밥이나 먹어. 아이고. 아니 자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 진우 씨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때 보이 씨가 찾아왔습니다. 진우야, 네가 어제 우리 산에 불난 거 꺼줬다며? 고마워 진짜. 아이 마침 내가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었지 뭐. 아, 저기 이거 받아. 첫 출근 전에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내 생각하면서 꼭 하고 다녀. 고마워 보이야. 이야, 두 사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야, 김보희! 엄마! 너 내가 이 집에 들락거리지 말라 그랬지? 어? 얼른 나와. 아, 싫어! 빨리 와, 이 끌려. 어? 안가! 아이고, 아, 돈만 많으면 단가? 하는 짓이 원. 아이고, 아이고. 뭐라고 이 예쁘네? 지금 말 다 했어? 어? 아이고, 야, 거지 같은 놈의 집 구석에서 그냥 고작 공무원 하나 나왔다고 이 잘난 척하는 꼴 좀 빨리 버리고 이거. 아이고, 참. 아이고. 너같이 돈만 많은 무식한 집안이랑 어딜 비교해? 뭐? 뭐? 무식! 무식! 아이고, 내가 뭐? 야, 무식! 그래, 무슨 말을 해? 빨리 무식하라 그래. 아, 보안이 두 사람 오래된 앙숙인가 본데요? 아, 그래도 그렇지 남의 잔치날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내가 무식하다고 안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들 때문에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진우 씨와 보이 씨만 난감하게 됐군요. 며칠 후 커피숍을 운영 중인 보이 씨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이야, 안녕? 태식 오빠, 웬일이야? 니한테 뭐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 잠시만, 밖에 나가자. 와봐. 보아하니 태식 씨가 어떤 선물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뭔가를 보고 무척이나 놀란 보이 씨. 이 인간 화환들은 대체 뭡니까? 보이야, 생일 축하한다. 얘들아, 준비되었나? 됐습니다, 형님. 뮤직 큐! 보이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보이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국 민망함을 참다 못한 보이 씨가 노래를 강제로 종료시켜버립니다. 오한주 씨야! 창피하게. 글라. 미안하다. 보이야, 생일 허블락에 축하한다. 이 받아라. 아, 됐어.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지. 다시 나 찾아오지 마. 부탁이야. 그런데 그때 진우야. 보이 씨의 사랑 진우 씨가 찾아온 건데요. 무슨 일이야? 설마 오늘 내 생일이라고 축하해주러 온 거야? 아니, 바쁘면 이것만 주고 갈게. 아, 바쁘긴. 얼른 들어가서 같이 케이크 먹자. 태식 씨에게는 그토록 냉정하더니 진우 씨를 보자마자 싱글벙글인 그녀. 이야, 태식 씨 무척이나 속상하겠습니다. 저것들 그냥 확 그냥 가, 이씨. 형님, 케이크는 어때요? 나이치. 에이그, 왜 괜한 사람에게 화풀입니까? 그날 오후 태식 씨가 또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둘이 아주 그냥 확 틀어지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 얘? 어디 보자. 태식 씨 의외로 무속 신앙을 잘 믿는 성격이었군요. 그런데 불이 보여. 불이 있어야 하네. 불이요? 시뻘건 불. 불이라고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날 저녁 누군가 은밀하게 산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휴지에 불을 붙여 그대로 낙엽 위에 떨어뜨리는데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잠시 후 마침 야간 순찰 중이던 진우 씨가 연기를 발견합니다. 어? 설마. 이를 어쩝니까? 점점 불길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아, 저 119죠? 네, 저 산림청 직원인데요. 아, 또 마이트산에 불이 났어요. 아, 빨리 좀 와주세요. 네. 네. 또다시 홀로 불과 맞서게 된 진우 씨. 혹시 누군가 진우 씨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잠시 후 소식을 들은 보이씨 모녀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진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또 불이 났어. 가을이라 그런지 불이 자주 나네. 저번에도 그렇고 이거 아무래도 방화 같은데요. 방화요? 아니 대체 어떤 놈이 우리 땅에다가. 나 이런 진짜 개. 그래도 이분 덕분에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별 말씀을.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순찰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있네. 아무튼 지난번에도 그렇고 고맙다. 아니에요, 저는 뭐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가든가. 소고기 조금 사놓은 게 있어서. 그래 진우야, 같이 가서 먹자. 피해를 막아준 덕분인지 진우 씨를 대하는 미숙 씨의 태도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보이씨 집으로 향하던 그때 잔뜩 술에 취한 태식 씨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뭐가? 진우, 네가 왜 보이랑 같이 오노? 너 태식이 너! 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 얼른 안 비켜? 어머니도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예? 저한테는 뭐 사이 삼고 싶다고 하시놓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하십니까? 태식 오빠! 나 오빠한테 아무런 감정 없거든?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오빠네 클럽 가서 다른 여자 하나 찾아봐. 알겠어? 가자 진우. 보이 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안타깝지만 태수 씨도 그만 마음을 접어야 할 것 같은데요. 뭐고? 일이 왜 이리 꼬이는 기고 진짜. 아이! 두고 봐라. 내 다음번에 오늘처럼 안 끝낼 기다. 내가 싹 다 부질러 볼 거니까. 설마 보이신의 땅에 불을 지른 범이 태식 씨는 아니겠죠? 며칠 후 진우 씨가 보이 씨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네가 우리 땅 지켜준 거 생각하면 소 열 마리는 먹일 수 있어. 자, 왔다 먹어. 이젠 미숙 씨가 진우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군요. 누구지? 내가 나올게. 네, 누군가 보이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오야. 뭐야, 나는 진짜 안 되겠나. 내 진짜 니랑 네가 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다. 나는 진짜 안 되겠나. 오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안 되나. 나는 진짜 안 되겠나. 뭐야. 그런데 그때 잘입니다. 박진우 씨? 예? 아이, 그 말은 정말 안 돼요. 경찰들이 진우 씨를 찾아왔는데요. 박진우 씨,
항아염으로 저희랑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네? 진우가 부르질렀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얘 산림보호과 공무원이에요. 일단 가서 이야기하시죠. 놀랍게도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진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놀랍게도 연쇄 방화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사람은 군청 산림과 소속인 였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그가 네 차례에 걸쳐 산에 불을 지른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그가 산불 자작극을 벌인 이유는 무척이나 황당했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비나이다. 하느님, 부처님, 우리 천지신병님, 제발 이번엔 우리 진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던 진우 씨는 어머니에게 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원했던 군청 기간제 근로자 면접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이건 합격했네. 이거라도 일단 해야 되나. 하지만 진우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진우야, 어디 갔다 왔니? 저기 엄마, 나 잠깐 할 말 있는데. 뭔데? 저 취직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취직? 어디? 군청이요. 세상에.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 아들이 드디어 공무원이 됐어. 경사났네. 경사났어. 동네. 진우 씨는 기뻐하는 어머니에게 차마 기간제 근로자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던 어느 날 산불 감시를 위해 산을 오르던 진우 씨는 한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협상 건물들입니다. 맞아. 이 산불 신고가 엄청 중요한 거잖아.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산불 신고 현수막을 본 진우 씨는 아주 어리석은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주변을 살피며 산을 오르던 진우 씨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는데요. 그래, 내가 뭐 얼른 꺼버리면 되지 뭐. 그 계획이란 바로 자신이 순찰하던 숲에 직접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옮겨 붙는 것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꾸민 걸까요? 지금 찍으면 되나? 오케이. 저기 뭐야? 여기 마을 뒷산인데요. 네, 산불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직접 불을 지른 뒤에는 산불을 발견한 척 연기를 하며 신고까지 했는데요. 그가 산불 자작극을 벌인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저 과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뭔데요? 오늘 제가 항해도 그 인사국가에 반영이 되나요? 글쎄요, 아마 반영 되겠죠? 왜요? 제가 기간제 직원이잖아요. 혹시 오늘 일이 반영되면은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해서요.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산불을 조기 신고하고 진화하면 그 공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산에 불을 지른 이유는 바로 무기계약직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산불을 조기 신고하고 진화하면 군청이 자신의 공을 인정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1700여 평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매번 동일한 사람이 신고한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용의자로 붙잡힌 X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결국 X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우야. 아이고, 아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가 불을 질렀다니 대체 왜 그랬어? 왜? 죄송해요 엄마. 무기직으로 전환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은인이 아니라 왼수였네. 왼수였어. 보이너 이제 알겠지? 없는 것들은 다 저런다니까. 그러니까요. 보이야, 이제 알겠나? 나는 뭐 안 되면 안 했지. 저런 나쁜 짓은 안 한다 아이가. 아이고 시끄러 이 것들아. 내 새끼 속도 모르고. 아이고. 아유 니들 뭘 알아. 아유 진이 엄마가 미안해 진이야.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 돼요 형사님. 잘못된 방법으로 신분 전환을 꿈꿨던 박진우. 그의 어리석은 생각이 하마터면 마을 주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정직함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란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